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아마 미국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세계의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시던데요. 이번에는 대선 이후 산업 영향까지 두루두루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촉각이 좀 곤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이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가 조금 더 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네. 현재 전문가들 혹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좀 엇갈리더라고요, 상당히. 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정확한 팩트는 막판에 지금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맞지만, 예.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한다. 이번에도 이제 이거는 뭐 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 인점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19명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펜실베니아는 현재로서는 독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뭐 지금 위스콘신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해리스가 조금 올라오는 것은 맞고, 또 남부 선벨트라고 그러죠. 예. 남부 선벨트가 이제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나 애리조나나 뭐 네바다 이런 데인데, 이런데도 지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가 전부 해리스가 좀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엊그제 여론조사 발표 중에서 신기한 것은 아이오와주가 원래는 트럼프 텃밭이었거든요. 공화당 네, 텃밭인데 네. 47대 44로 해리스가 우위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의외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아무나 박빙으로 끝나지 않을까, 소수의 우위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현지 워싱턴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감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뭐 백악관 주변에 철조망 그 저기를 높이고 담장을 높이고 또 커피숍에 창문을 뭐 좀 뭐 폭동을 대비해서 네. 이런 식의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그 투표 결과도 지금 당일 11월 5일 동부 시간 16일이 되겠죠. 이 아니라 적어도 한 3일에서 4일은 좀 걸릴 것이다. 우편 투표가 지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투표 후에 주 후반 6일부터 주말까지가 조금 주가의 변동성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말씀해 주다시피 펜실베니아가 지금 관건인데, 사실 트럼프 측에서 실점이 이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그 유세 현장에서 미국 백인 그 코미디언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선거인단이 없어서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어도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이 푸에르토리코의 토리코의 출신 유권자가 꽤 되더라고요. 네, 뭐 한 40만 47만, 건? 네, 네, 47만입니까? 네. 네,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펜실베니아가 격전지인데 네.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막판 변수는 지금 광고비를 조금 해리스 진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트럼프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낙태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후보는 지금 불법 이민자의 조금 그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좀 유색인종 또 이민자 또 한국을 포함한 조금 중립적인 어디를 찍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그 이민자들이 약간은 좀 해리스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투표자들도
낙태권 때문에 조금 해리스 쪽에 기울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막판에 조금 치고 올라오는 네. 예, 영향이 확실히 있네요. 우리 시장도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거의 뭐 점령을 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변화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주식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과거 학습효과라고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몇 달간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이 있었던 코스피 지수 월 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있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맞지는 않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호재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전통적으로 뭐 계절성이 확실하게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11월 첫 번째 주 화요일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가 S&P 500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좋은 그 분기거든요. 네. 4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계절성 효과인지 라는 것은 이제 예.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1928년 이후에 한 95년간 수익률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 조금 양호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4분기에 조금 양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선이 있는 11월에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 뭐 항상 통계에 조금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는 뭐 11월에 마침 선거가 걸려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좋았고요. 하지만 대선이 걸려있는데 좀 대세 하락이고 경기가 조금 내리막길로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선거가 뭐 단기 변동성은 뭐 한 일주일, 뭐 한 2주일 뭐 이렇게 단기 변동성은 바꿀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통계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2025년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조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수익률이 양호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것도 통계적 오류가 좀 있는 게요. 네. 대공황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공황 때문에 조금 통계가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 좋았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집권됐을 때 좋았고요. 또 의회 구도도 좀 중요하거든요. 의회 구도가 조금 한쪽으로 쏠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되고 민주당이 다 싹쓸이했다. 상하원을. 이러면 주식시장은 좀 불안합니다. 좀 그래서 의회가 좀 분립되고 후보가 적절하게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에 힘의 균형을 이루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이 이슈는 과거 데이터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그렇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친구냐 적이냐 세계 무역 질서도 이제 재편이 될 거고. 동맹국 이런 부분으로도 협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 또 그에 따라 편승하려고 하는 여러 각국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누가 되든 간에 방위비 분담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 조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일단 너무 보호무역주의 강하게 어필하시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제 원리로 접근하고 또 각국을 동맹국의 입장보다는 전략적인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방위비 측면에서 지금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데 이 100억 달러라는 거는 뭐 얼마 전에 바로 한미 그 분담금이 조금 체결됐는데 체결된 금액의 9배입니다. 아마 2배도 아니고 9배인 거죠. 물론 이제 의회가 이렇게 좀 분립될 경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하원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질 경우에는 이게 좀 의회 통과해서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이제 좀 스무딩 되겠죠.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조치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상 한국에는 좀 방위비 분담이 가장 큰 거고 또 한국 전체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이거는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지금 미국의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조금 넘기는 상회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어쨌거나 미국 경제는 선거와 관계없이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고 또 식다 보면 언젠가는 뭐 내년 한 중반이라 할지 하반기에는 조금 경기 위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뭐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한 2.4%지만 내년도에는 거의 2.2%.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뭐 미국의 소비가 조금 둔화되면서 식으면서 가뜩이나 대미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와중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관세율이 인상되면 보편 관세가 지금 10%에서 20%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중국에 대한 60%의 대중 관세는 대통령이 관련된 법이 굉장히 그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301조부터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통령의 백악관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가 있겠지만 우방국들에 대한 보편 관세 10%에서 20%는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한쪽 당이 다 가져가지 않는 한 이것도 아마도 10%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보호무역 기조가 조금 진행은 되되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뭐 보호무역주의는 지속은 분명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천천히 혹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큰 악재로 미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 택할래, 중국 택할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미국 다움이 중국이기 때문에 뭐 하나 버리기는 싫은 상황인데 누구 말은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양측의 눈치를 보기는 상황인데 지금 이를 보면서 세계 GDP가 자꾸 이렇게 미국이 메이드 인 USA만 주장한다면 GDP의 7%들이 증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방법이 있는 건지조차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뭐 좀 답답한 부분이죠. 예. 미국이 세계 GDP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국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G2만 하더라도 이제 한 40%가 넘는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G2의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좀 교육을 감소시키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더 촉발시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지 이 방향성 자체가 조금 뭐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한다든지 다시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지금 IT와 이제 첨단 산업 또 반도체 쪽에서 상당한 이제 지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기술 봉쇄가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이 기술 봉쇄가 조금 파괴적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 반도체 수출, 대중 뭐 첨단 제품 수출에 상당히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전 세계 반도체의 30%를 중국이 소비합니다. 네. 홍콩까지 합치면 60%거든요. 거의 뭐 절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계속 조금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의 수출이 계속 봉쇄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과도 계속 관계를 최근에 이제 뭐 비자도 조금
면제되는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화답하면서 조금 지혜롭게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2위로 올라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눈치 보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네, 잘 눈치 보고 슬기롭게 해야죠. 참 어렵지만 또 해내야 될 이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 지형에서도 세계적으로 신경 쓸 거리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나 중동 리스크나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이스라엘은 좋아하겠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조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는 후에는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란을 조금 누르려는, 무력적으로 누르려는 그런 압박이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조금 중동의 평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안보 전문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는 분들의 이야기는 트럼프 당선 시에는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공격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눈 감아줄 가능성도 있고. 네. 중동 리스크. 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해리스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그런 좀 상반된 측면도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해도 변동성이 적은 업종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네. 그나마 그래도 편안한 그런 수위로 갖고 갈 수 있는 업종 전략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통상 이제 선거의 역설이라는 게 조금 있는데요. 그 선거가 진행되는 그 해에는 2020 올해죠. 조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쪽의 후보에 유리한 정책이 초점을 둔 그러한 업종이나 이런 자산이 조금 유리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집권해서는 그러한 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에는 첫 해에는 그게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내년에 당선됐다 하면 내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 쪽에 유리한 업종은 내년도에 조금 피하는 것이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튼 뭐 말씀 주셨듯이 누가 되든 선거에 관계없이 조금 미국 경제와 또 전 세계 금융시장과 또 주식시장에 테마를 결정하는 것은 좀 AI가 될 것 같,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조금 지금 올해 조금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도 바이오는 전 세계 인구 구조의 둔화라든지 또 중국도 또 미국도 놓치기 어려운 그리고 반도체하고는 조금 비껴가는 그런 첨단 산업 또 AI와도 전혀 관련이 없진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은 뭐 내년에도 조금 선거와 관계없이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흔들렸을 때 바이오가 좀 치고 들어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줬는데 그의 인기는 미국 대선 뭐 과정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슈는 있어서 아 요거는 좀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계속 대립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선거 결과를 뭐 떠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아시아 국채로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소식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걸까요? 뭐 아시아 지역에 지금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유는 뭐 아시아 지역도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조금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차선책으로 아시아의 이머징 채권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달러 강세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달러 강세가 조금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한 달러 약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미국제 대안으로 이머징 국채가 조금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란 큰 산을 넘으면 이제 미국 FOMC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변동성과 함께 맞물려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미 국채 금리도 지금 4.3%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네, 미국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얼마나 튀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은 연말까지는 4.0에서 4.5%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을 좀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경로 그리고 미국 경제 판단,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도 이제 AI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AI 쪽에서 얼만큼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AI와 관련된 미국의 IT 업종의 기업 실적이 얼만큼 좀 실망보다는 계속 조금 그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시장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의 관건인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을 크게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업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미국의 경기 확장 기조, 이거를 조금 믿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가 변동성을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업 실적 포인트를 돌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변수들 잘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